해병대 고 최상병 순직 사건 무마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오늘 공수처가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 전 장관 최근 주 호주 대사로 임명이 됐는데요. 출국 금지 상태인 게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공수처가 오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공수처에 고발됐습니다. 군검찰에서 경찰로 사건 이첩을 보류하고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전 장관은 오전 일찍 비공개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받고 돌아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된 1차 조사라 길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 전 장관은 적절한 권한 행사였을 뿐 수사 무마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이 전 장관은 최근 호주 대사로 임명됐는데 지난 1월 이미 출국 금지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입니다.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켜버리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심각한 범죄 은닉 시도입니다. 대통령실은 대사 임명 전에 출국 금지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외교관 여권까지 발급해준 외교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출국 금지 조치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수사상의 비밀입니다. 이 전 장관이 호주로부터 대사 임명동의, 즉 아그레망까지 받은 만큼 법무부가 출국 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인데 이 경우 공수처는 출국 전 추가 조사를 하거나 현지 조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